안녕하세요. 저는 극작가 정수정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아동문학가 정진용 씨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아동문학을 하셨어요. 시도 쓰고 또 뭐 동요 동화 이런 것도 쓰시고 또 소설도 쓰시고 하셨었는데 이제 저랑 오빠가 태어나고는 이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하면서 글을 못 쓰게 되셨었는데 그러고도 평생을 정말 그 글을 쓰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그리움이나 후회를 가지고 사시는 걸 제가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심지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재능이 있고 본인이 잘하던 예술을 포기하고 한 일임에도 그 일조차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서 아마도 저는 다른 걸 제가 포기하더라도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은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 타입인데 정말 정말 좋아해서 거의 뭐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읽은 책이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 책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반항적인 10대 친구인데 막 반항하면서 가출해서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치 꿈 같은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 친구인데도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저 끝은 낭떠러지인 호밀밭에서 막 뛰어노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가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마음대로 어떤 걸 하면서 뛰노라도 떨어지지 않게끔. 이걸 제가 그 질문지 미리 받아서 막 고민하면서 뭐 예술이란 사랑이다, 막 예술이란 뭐 마음속 언바다를 깨는 도끼다, 막 온갖 멋있는 말들을 다 막 떠올리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나한테 예술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고향인 것 같아요. 예술이란 고향이다. 제가 지금 17년째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17살이 됐는데 그 17살, 17년 동안 같은 고양이를 보고 있음에도 진짜 너무 귀엽고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고양이라는 동물이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대부분의 그 아이의 행동이나 습성,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모방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게 걔한테 담겨 있어요. 그것도 걔를 제가 하루 왼쪽을 보니까 17년 동안 저도 걔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닮아가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그게 예술이 아닐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직 50년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 괴테가 파우스트를 처음 쓰기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년이에요. 1700 몇 년에 시작해서 1800 몇 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시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50년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예술위원회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또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난다거나 이렇게 아쉽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빠르게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괴테라는 젊은 작가가 올해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돼서 책을 낼 수도 있는 일이니까 조금 더
그 느긋한 마음으로 믿음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힘껏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